자, 이번 시간에는 헬리쉬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너로버 하시고요. 헬벤트로 마무리 하는 기술입니다.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자면 바이텐들이 주신 팬그립에서 시작을 해요. 제너로버 해주시는데 여기서 바로 헬벤트 넣을 수 있도록 중지를 뺀 자세, 검지와 중지를 잡은 자세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. 제너로버를 해주실 때 바로 오는 세이프핸드를 이런 모양으로 캐치하려고 생각해보세요. 평소에는 이렇게 내 손가락으로 캐치를 했겠지만 회전을 주고 이런 식으로 중지와 검지 사이에 세이프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헬벤트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. 중지와 검지로 팬 오프닝 돌리듯이 핸들 자체를 돌려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힘 그대로 받으면서 인덱스 롤오버로 마무리 해주는 기술입니다. 젠롤오버하고 중지와 검지로 캐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유의해서 연습을 하시면 헬벤트만 잘 마스터하고 오셨다면 금방 익히실 수 있는 기술일 겁니다.